대한민국의 이 깨나족들이 이렇습니다. 바람 이렇게 분다 그럼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때도 기분 싸했어 하고 180도 바꿔요. 맹탕들이에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약바르고. 그래서 앞으로 7월 말쯤 되면 이 깨나족들이 문재인 586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왜냐? 미중전쟁이 저 모양으로 가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 딜쳐가지고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라고 계산하면 아 문재인 586 끝났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 사회 전면에서 무지하게 문재인 586에 대한 그 엔티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본격화되냐? 7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북한 접수 예방,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예방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저는 초빙 쪽에 51% 가능성 두고 침공에 49% 가능성 둡니다. 문제는 뭐냐? 초빙이어도 급속한 속도로 완전 자유화로 치달을 거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김과 영생교가 개혁개방 비핵화 주도, 그래서 그 체제 그냥 유지된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끝난 지 이미 2년입니다. 김과 영생교는요, 이게 사교예요. 최악의 정치 사교입니다. 그러면 종교기 때문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물이 뭐냐? 김과 영생교의 십자가. 그게 뭐냐?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걸 스스로 내려놨는데 종교가 어떻게 유지돼요? 이미 끝났어요. 2018년. 그러면 김과 영생교 집안, 김가네를 대체하는 독재체제, 그게 뭐 김영철이 주도하든 누가 주도하든 그게 등장할 거냐? 단기적으로는 등장할 수 있어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얘기하는 건 백모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지속 불가능하냐? 이유, 남한의 존재 덕분에 개혁개방 자유화의 수위와 속도와 범위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물고 트이면 그냥 뻥 트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초빙으로 가든 침공으로 가든 결국 완전 자유화가 북한을 삼키게 돼요. 그럼 완전 자유가 북한을 삼키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임시행정기구로 갑니다.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신탁통치랑 같은 겁니다. 신탁통치는 그러나 국제법상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식민지였던 데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신탁통치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건 뭐라고 부르냐? 국제법상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우리말로 번역해서 TA라고, 그러니까 임시행정기구라고 부릅니다. 그게 한 3년에서 5년 가요. 주민들이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습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벌어지냐.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자유조선이 건국되겠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과 가치동맹. 즉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도를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이런 거를 높이 여기는 국가와 동맹하는 것. 한미동맹이죠. 그때는 조미동맹이 되겠죠. 가치동맹하게 될 거예요. 또 가치 애국도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광범위하지는 않겠지만 그 씨앗이 자라날 거라고요. 가치 애국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제도, 진실존중, 개인존엄 이런 것을 이 땅, 이 나라에서 실현하겠다라는 애국심이 가치 애국입니다. 그냥 묻지마 애국이 아닙니다. 내가 애국 왜 하는데? 내가 독립 왜 하는데? 우남 이승만이 말했습니다. 내가 독립 왜 하려고 그러냐? 가치가 그 안에 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그런다. 그게 우남 이승만이 쓴 1904년에 쓴 독립정신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미 우리 선배 세대가 115년 전, 거의 120년 전에 가치 애국을 표방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조선이 건국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유대한 국가연합이 형성됩니다. FKC, Free Korea Confederation. 저거 KFC가 아니네요. 저거 닭다리 안 좋아하는데 왜 KFC라 그랬나? FKC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국무부 등에 뿌리박고 있는 PC좌파. 이 자들은 어깃장 엄청 놀 거예요. 이 자들은 망해도 친중. 대가리가 깨져도 친중. 대깨중이에요, 이 자들은. 어깃장 엄청 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자유보수 진영이 대한민국의 이런 새로운 흐름, 그걸
전폭적으로 100% 이해하고 잘 리드하고 지원할 거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자유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세력에 대한 식별 신뢰를 할 길이 없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쪽에서 자유보수 세력이 제대로 된 모습을. 오히려 이쪽에서 백모 같은 자 이렇게 떠들면 저것도 무슨 광팔다가 갑자기 우리 미국의 행보에 방해되는 짓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멀리할 수도 있어요. 우남 이승만을 보세요. 우남 이승만의 최악의 상대방은 우남 자신의 말과 그 지근거리의 사람 말에 의하면 최악의 적은 빨갱이, 남노당, 북노당, 소련이 아니라 미 국무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 변수는 뭐냐. 우리 자유시민의 조직, 성숙도, 펀딩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성숙과 조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두 개 말씀드렸죠. 먼저 이 싸움의 본질 네 가지다. 하나는 미중전쟁, 다른 하나 북한 해방. 세 번째, 대한민국 정치 개편, 정치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이게 왜 그러냐. 문재인 586 덕분입니다. 이 자들이요, 지금 밸브 없는 압력솥을 만들고 있어요. 이 자들의 망상적 목표는 뭐냐. 중국이 침몰하고 북한이 해방돼도 견딜 수 있는 권력체제를 만들겠다요. 그래서 이 자들이 히스테리 폐악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전밸브, 대한민국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안절조절밸브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회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밸브 없는 압력솥이 되는 거예요. 압력솥이 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이기압, 뭐 밸브 열면은 그게 조절이 돼서 그래서 그걸 솥을 열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들은 이제 밸브 없는 압력솥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격변 상황이 밸브 없는 압력솥 생각을 해보세요. 그 래치가 풀리는 순간 빵 하고 터진다고요. 그 래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걸어놓은 거. 이게 풀리는 순간 빵 터진다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언제 풀리냐? 북한 자빠지면 풀리는 거예요. 북한이 미군을 초빙하면 풀려요. 혹은 미국이 북한에 침공하면 풀려요. 그거 풀리는 순간 빵 터지는 그러한 밸브 없는 압력솥을 만들고 있다고 이자들이.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북한 해방이요. 북한 해방이 이게 초빙에 의한 거든 침공에 의한 거든 문재인 586은 지속 불가능한 체제가 돼버려요. 그때 어떤 코스를 밟게 될 거냐. 코스 1번. 조중동 어겐. 아, 우리가 정통보수야. 우리를 따르라. 깃발 흔들고.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김종인 어겐. 그게 코스 1번이죠. 코스 2번은 뭐냐. 우리 자유시민이 조직 지역별로 조직화돼서 정치판을 견인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견인한다 그럴 때 자유시민이 제대로 지발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숙이 문제가 돼요. 성숙이. 성숙이라는 건 뭐냐. 관이 행입니다. 관점, 이념, 행태. 이게 성숙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관점, 이념, 행태가 성숙해야. 그냥 나 자유시민이요. 나 자유시민이요. 맞박에 일곱 글자 써붙이고 다니면 매직으로 그게 자유시민이에요? 아니잖아요. 미중전쟁 이해하고 현대문명 이해하고 북한 해방의 코스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쳐주는 시민성, citizenry. 그 citizenry라 그래요. R-I. C-I-T-I-Z-E-N-R-I. citizenry를 이해하고. 그럴 때 자유시민이죠. 그리고 행태가 점잖으면서도 지능적이고 집요하고 온유하고. 문재인 끌어내려. 빨갱이 타도해. 그런 행태 갖고 어떻게 국가를 끌어요? 그것만 외친다면. 그거 외치는 것만 안다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떨 거냐. 조중동 어겐,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김종인 어겐 하는 쪽도 깃발 들고 막 난리 브루스를 피고 그 안에서 또 자유시민도 우리도 얘기 좀 해보겠다고 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발휘하고 안달복달하고 또
그 왔다 갔다 중간에서 패 파는 놈도 뭐 이제 설치고 이런 탕류가 돼서 흘러갈 거라고요. 탕류가 돼서 현실은. 우리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급변 사태가 나는 날부터 우리는 여러 개의 전선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 개의 전선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우리가 이 전선 중에 제일 힘든 전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힘든 전선은 뭐냐? 사회문화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지식층이 깊게 타락했기 때문에 지식문화 담론에서 저희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 교사, 언론 우리가 없어요. 약해요. 정당, 법조, 공무원, 노동, 환경, 여성, 동성애, 젠더 우리가 여기 대항을 못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대항을. 저들 진지가 천지사방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 저들의 진지, 각 분야를 어떻게 씻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몇 명 뜨시는 지식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칭 자유통일 전환기정의 포럼. 전환기정이라는 건 Transitional Justice. 북한 급변사태 터지고 막 사회가 끌어오르고 이게 전환기죠. 이 전환기 때 우리가 어떤 정의를 실현해야 되냐. 그래서 자유통일 전환기정의 포럼입니다. 여기는 뭐 꼭 사법적 제거, 사법적 처벌과 숙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적 처벌과 숙청은요. 그건 권력 게임하는 데서 하실려면 하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어떻게 움직여왔고 무슨 소리 했는가에 대해서 족보 다 정리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종로구청에서 누가 완장 차고 적폐 청산한다고 뛰어다녔었어? 강서구청에서 누가 완장 차고 적폐 청산한다고 뛰어다녔었어? 전곡로 저기 뭐야 종북 인맥은 누가 이끌고 있어? 이 지회에서는 어떤 놈이 틈만 나면 김정은 심쿵 김정일 장군님 이런 소리 했었지? 우리 철도노조에서는 철도노조에 그 무시무시한 맥들이 있거든요. 그 남로당이 전략적으로 공략한 데가 철도노조였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무시무시한 인맥이 있어요. 그 옛날 할배 때부터 오는 그거 다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내부적으로 애꿎은 사람 안 다치게 그 행적이 정리돼 있어야 돼요. 사회 각 분야에서.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해고되고 처벌받고 그건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자가 그런 성향이었고 그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무슨 행동을 무슨 말을 했다는 정리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평가해야 된다. 그게 자유통일 전환기 정의 포럼입니다. 그러면 이 전환기 정의는 결국은 어디서 승부가 나냐. 지식인 청년 문화운동에서 승부가 납니다. 에너지가 거기에 몰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사회문화 격변은 북한 해방 이후 최소 5년 최대 10년에 걸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결국 뭐냐. 6개의 가치를 내면화해서 저 6개가 4 플러스 2입니다. 현대 문명의 가치 4개 플러스 우리 한국 정치에 관한 가치 2개 해서 4 플러스 2예요. 그 6개 가치를 내면화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시민들끼리 네트워킹된 그런 자유시민이 100만 명, 한 국회의원 선거구당 4천 명쯤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 5년에서 10년 걸쳐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밥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헛소리하면 지나가면서 야 너는 밥이나 먹고 사냐? 야 네 해골 속에는 두부만 들어있냐? 어떻게 그런 소리 아직도 하고 사냐? 하고 한마디 쫑코주고 딱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사회 기본 문화가 되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이 현대 문명의 4대 가치를 핵심 가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가 진실 존중. 진실 존중 왜 하냐? 진실이 경멸당하면 개인과 자유가 멸종되고 생명이 시들어요. 돈 가진 놈, 힘 있는 놈, 영향력 큰 놈, 말빨 센 놈, 글빨 센 놈이 세상을 우롱하게 돼요. 두 번째가 개인 존엄. 진실을 지향하는 각자의 관점을 가진 개인 실존들로 그런 개인 실존들이 사회에 디글디글하고 이 각각의 개인 실존들이 각자 야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아 라고 맹렬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서로 다툼이 있고 긴장이 있지만 서로 간에
진실이라는 게 밝혀지거나 진실이 증명이 되면 선선히 그래 네가 맞았어. 그래 내가 틀렸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개인 존엄이에요. 개인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아 그건 잠재태고 개인은 언제 존엄하냐? 진실을 지향해서 진실의 자기 관점과 진실 사이의 그 간극, 그 긴장을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오가는 존재가 될 때 그때가 개인이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나머지 그런 상태가 아닌데 개인이 존엄해? 아 그건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면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현실화된 개인 존엄성은 진실 앞에서 게임을 할 줄 아는 진실 플레이어 한편으로는 진실 한편으로는 자기 관점 그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간극을 좁혀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될 때 개인이 존엄해지는 거예요. 존엄과 자유는요 진실을 위한 진실에 의한 진실의 존엄과 자유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개돼지고 다 침팬지고 다 고릴라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개돼지 침팬지 고릴라가 더 사랑스럽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분수껏 사니까. 오랑우탄쯤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럽고 고독을 알잖아요. 고독. 현대문명의 세 번째 가치 자유민주입니다. 현대문명의 네 번째 가치 시장제도입니다. 자 이런 현대문명의 기본 가치 네 개를 딱 세팅을 해놓고 이 현대문명의 4대 핵심 가치를 강화 옹호하기에 미국과 동맹한다. 이게 가치 동맹이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같은 자, 바이든 같은 자가 되면 저거 개걸레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 이제 무늬만 동맹이야. 그냥 또 저거 저런 자들 없어지고 좀 괜찮은 대통령 나올 때까지 우리 좀 참고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제대로 된 한미동맹입니다. 오바마가 이끌고 바이든이 이끌고 뉴욕 타임스가 주물락거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주물락거리고 CNN이 주물락거리고 BLM 폭도가 주물락거리고 페미가 주물락거리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임신 9개월까지 자유롭게 태아를 낙태라는 이름으로 살인할 수 있다라는 자들이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젠더 동성애 하는 자들이 별 해괴한 짓을 하고 있고 이게 동맹의 모습이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 말 할 때 그게 진짜 동맹이에요. 너희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제대로 된 주권 국가가 돼봐. VOSS,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가 돼봐. 그럼 내가 너희 우리 동맹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이게 바로 올바른 한미동맹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국도 똑같습니다. 애국의 내용이 없는데 묻지마 애국을 왜 해요? 현대문명의 4대 핵심 가치를 이 땅에서 강화 옹호하겠다니까 애국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앞에 가치동맹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애국 앞에 가치애국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치독립 주장했거든 우남이 승만이. 1904년에 우남이 1904년에 가치동맹 가치독립 주장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치애국 주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배 세대들이 한미동맹 주장했어요. 살으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와서는 가치동맹 주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 내 똑바로 해라 이거야. 너희가 현대문명을 우습게 알고 경멸하고 병들게 하는 자들이 너희의 언론과 정치계와 학계를 장악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경멸하면서 기다려줄게. 그거죠. 너의 가능성을 믿고 너희를 경멸하면서 기다려줄게. 니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경멸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한다면 경멸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을 모른다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아 멋있는 말이죠. 이런 말 너무 많이 알면 이제 연애 박사됩니다. 자, 그래서 소위 보수 정치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호영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싸움의 본질을 아냐. 미중전쟁, 북한해방, 대한민국의 정치경면, 격변, 대한민국의 사회문화 격변. 이러한 싸움의 본질을 아냐. 그래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저는 undo라고 부릅니다.
언두 원위치 시켜라 이거야. 그 이전으로 언두 문재인 언두 586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짓 586이 저질러 놓은 짓 그 이전으로 해야 된다. 언두 캠페인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게 언두 싸움이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언두 종중 친중 종중 친중 풍토 30년 된 풍토 이전으로 다시 이전을 회복해야 된다. 언두 종북 친북 심지어는 언두 분단 언두 휴전선 자 분단이 75년입니다. 언두 75년이에요. 6.25 전쟁 난 지 70년입니다. 언두 70년이에요. 6.25 종전된 지 67년입니다. 언두 67년입니다. 그런 거죠. 종북 친북 저거 풍조 생긴 지가 40년입니다. 저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지가 한 35년쯤 됩니다. 올림에서 40년 잡아주고 언두 40년이에요. 미중 밀월에 의해서 한중 밀월이 만들어져서 사회가 망할 풍요와 물질주의 중국 최고 이런 풍조로 빠져버린 게 30년입니다. 언두 30년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일개 정권, 일개 정파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두 세대, 한 세대가 걸쳐있는 업보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거 깨달으시고 주호영 의원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높임말 해드릴게요. 그거 깨달으시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너희 18개 다 헤쳐먹어라. 우리는 최장 70년, 최하 30년 과거의 업보에 관한 싸움을 하겠다. 최소한 워딩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끝으로 광고 말씀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격변기에 나침반이 되고 이 격변기에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를 저희가 시급히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도를 높이고 우리의 그 머릿수를 넓히는 그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해내야 됩니다. freecitizen.kr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 유언소송단 참여하기 캠페인도 있고요. 또한 지역활동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368-9901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오후 5시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앞에서 우리 저희 민 의원, 민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또 저기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경인권연합 그 다음에 한변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TF 변호사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뭐 이런 데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주관 자유단 호흡단으로 집회를 가십니다. 경인권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